코로나19에 묻힌 2020년 과학계 성과들.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에도 과학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너무 큰 이슈가 돼 그 성과들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죠. 따라서 매년 올해의 과학 사건들을 선정하던 국제과학학술지 네이처가 2020년에는 특별히 올해 코로나 외 다른 과학적 사건들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과학적 성과는 화성 탐사선 발사입니다. 이전까지 화성 탐사선 발사에 성공한 곳은 유럽연합, 미국, 러시아, 인도뿐이었습니다. 이들 중 착륙까지 성공한 나라는 미국뿐이었죠. 하지만 2020년 이들 외에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도 독자적으로 로켓을 개발하고 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성과는 외계 토양 채취입니다. 이 성과는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일본의 하야부사 2호는 소행성 류구의 토양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오시리스 렉스는 소행성 베누의 토양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고 2023년에 지구로 돌아올 거라고 합니다. 또 중국의 창어 5호는 소행성이 아닌 달의 토양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성과는 미국 로체스터대 연구팀이 영상 15도에서 초전도체를 구현한 겁니다. 초전도체는 전기저항이 0이 돼 전력 손실 없이 전기가 흐르는 물질입니다.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구현한 게 왜 중요한 성과일까요? 상온 초전도체를 상용화할 수 있게 되면 전기발전소에서 도시로 전기를 보낼 때 전력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기선의 전기 저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력 손실이 생기는데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알파폴드입니다. 알파폴드는 바둑으로 이세돌 9단을 이겼던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입니다. 알파폴드는 유전자 서열을 설계도처럼 인식해 이를 기반으로 단백질 구조와 기능을 예측하는데요. 2020년 전에는 정확도가 낮아 실제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인간 대비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죠. 이 기술은 생명과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처는 지금까지 소개한 네 가지 성과 외에 주목할 만한 재난과 과학 관련 정치적 사건도 목록에 포함했습니다. 그 예로 대형 산불이 있습니다. 기후가 급격히 변해 발생한 재난으로 인간에게 경각심을 줬죠. 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셧다운 스템 운동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과학자들은 사회 내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6월 10일 하루 연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거리에 나와 시위한 사람들뿐 아니라 학자들도 이렇게 차별에 맞설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준 사건이었는데요. 2021년에는 또 어떤 과학 소식들이 들려올지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